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은 뭐 내일 시장 네. 이런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7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2차 전지가 뭐 소위 속된 표현으로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뭐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좀 쉬어가게 되면서 7월 대비해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이 뭐 하락으로 간다라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쉽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금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상했던 경기 악화, 이런 둔화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초에도 그렇고요.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계속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만 보더라도 3.5% 이하거든요. 그럼 완전 고용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실업률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의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1경이 넘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치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일자리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고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온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맞다 틀리다 그 이전에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점이다. 5.25에서 5.5가 정점이다. 이런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만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300 종목이 넘어가는데 1,350 종목인가요? 제가 1,500 종목까지 지난주 처음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저 이거는 조금 정상적인 상황. 뭐 시장이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이 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코스피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상승 종목수도 오히려 보이는 이런 현상. 이래야 어찌 보면 시장에서 먹을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랠리 이후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변화에 조금 순응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저희가 뭐 맞서거나 네. 뭐 시장을 예측할 수 없죠.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 흐름을 타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죠. 7월과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네. 섹터나 업종으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그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리고 유망 섹터가라기 보기에는 좀 종목들이 그렇게 이것도 좀 쏠림 현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마이크로 OLED, 그게 소위 말하는 올레드스 이쪽을 네.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프로이천이라든지 삼성 엔진, 삼 엔지니어라든지 네. 그리고 라우텍 같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마이크로 OLED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프로이천하고 참 엔지니어링이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OLED 내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특히나 올레드 관련 종목들이 강세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애플향 마이크로 OLED 공급을 할 거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작년에 이미 그 비전 프로 같은 경우, 비전 프로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MR 헤드셋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테스트 버전이라고 애플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중저가 중국향이 들어가게 되고, 그 올레드스 요 같은 경우도 소니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세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모델이고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채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네. 소니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리고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간단합니다. 애플은 경쟁업체에 수주 안 줘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를 안 주는 것처럼 네. 지금 1세대에서는 불가피하게 소니께 소니 거밖에 없다 보니까 1세대 모델은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도 경쟁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조금 부정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네. 올리드 매출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소니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2세대 모델은 적어도 소니를 제치고 LG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도 그렇고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증설에 상당히 좀 둔감합니다. 일정 부분 수율에 너무 신경 좀 쓰다 보니까 생산량을 많이 늘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조금 답답한 면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대량. 그렇죠. 이게 가능하잖아요. 빠르게 반응하죠. 네, 빠르게 대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애플이 예전부터 LG랑 좀 끈끈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LG 쪽으로 주는 게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라운텍은 예전부터 올레드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약관이 감소처럼 부각이 됐었던 그렇죠. 종목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LED 쪽 오랜만에 네. 한번 또 살펴볼 타이밍이 왔네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네. 하나 볼까요? 네. 요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분위기가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강세였고, 오늘 이제 SBB 테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테크?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같이 삼성향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SBB 테크는 어떤 연유에서 준비를 했냐면은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키오스크라든지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것들 음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도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는 음식 업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제가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가는데 서브웨이 저 같은 경우도 네. 네, 안 그러신가요? 네. 그 작년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그러니까 키오스크 시범 운영을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550개 정도 매장 있는데 한 100개 정도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뭐 서브웨이뿐만 아니라 뭐 맥도날드, 버거킹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사람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는데 이제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이제 그 사람의 작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협동 조리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사람 일자리를 좀 뺏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업계 같은 경우도 그 바른 치킨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협동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른봇 스토어로 이제 매장을 전환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봇이 튀김 공정, 그러니까 닭을 튀기는 이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는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킨 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중식이 됐든 한식이 됐든 많이 좀 늘어날 예정인데 네.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이 SBB 테크가 좀 어찌 보면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협동 로봇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관절 모듈을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또 관련된 네네. 그 감속기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 외식 업계의 협동 로봇이 도입되는 이런 이슈들이 아마 SBB 테크에 조금 오늘 호재가 된 것이 네.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주 들어와서 로봇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고요. 그중에 SBB 테크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 정리하고 내일 시장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